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국토전략TV?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가장 지지하는 나라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몽골, 미국, 캐나다, 연해주, 동북삼성, 그리고 사할린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들이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몽골. 몽골은 해양 출구가 없는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로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 한반도를 통한 해양 진출 출로를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몽골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지 몽골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몽골의 학계, 문화, 예술계, 몽골 정계에 주기적 포럼을 가질 정도로 한국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 포럼은 몽골 초대 대통령인 오치르바트가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고 몽골 전 국회의장, 몽골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몽골의 사회 지도층에서 한반도 통일을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골은 유엔 광역도만 강개발계획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로 지난 22년 12월에는 몽골이 의장국이 되어 울란바토르 선언,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 번영을 위해 광역도만강 이니셔티브 GTI 활성화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역도만강 포럼은 북중러 3국 접경 지역 나진아산 일대 도만강하고의 동북아시아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권을 만들자는 제안인데 이 중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광역도만강 개발 사업을 통해 몽골은 해양 출로 확보와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 국경을 가까이에 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몽골의 전 대통령이자 오늘날까지 몽골 국내외 정치에 영향이 큰 차이야깅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방문하여 폭정은 영원할 수 없다고 연설을 하며 민주화와 통일을 강조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며 영원한 힘이라고 강조하며 몽골은 생명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또 2009년부터는 사형제를 폐지했다고 현재 북한 정권에 대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자유화와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해 강한 어조로 제안을 하기도 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반도 통일 중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여러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북 방송용 송출 안테나 부지를 비밀리에 몽골이 제공을 했을 정도로 몽골은 한반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 오랜 중립 노선을 지켜왔었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의 통일을 매우 지지하는 입장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몽골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 경제적 혜택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망의 확충을 통해 몽골은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간의 물류 허브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캐나다. 캐나다와 한국은 지난 2017년도부터 한국은행과 영구적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유일한 기축통화국입니다. 이는 캐나다와 한국 사이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은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지게 되면 캐나다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한국의 원화 가치도 덩달아 가치가 높아지고 캐나다와 한국 사이의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통화 안정성이 강화되며 국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통화적 이슈를 제외하고도 캐나다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정학적으로 캐나다에 낙후된 서북부 지방의 개발을 위한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래스카로 인해 막혀있는 북서부 교통망이 동아시아로 연결될 수 있는 세계적인 육상교통허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극동러시아, 한반도, 사할린, 북일본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고 이에 따라 캐나다는 북태평양의 경제 번영과 국토를 관통하는 육상 루트 개설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 캐나다는 베링해협 철도 연결 사업을 재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캐나다 서북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베리메엽 철도 연결 사업은 이미 지난 2013년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사태를 일으키기 직전 베리메엽,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으로 빠르게 추진되었으나 2014년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한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베리메엽 철도 연결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 서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이 더욱 확보되면 캐나다의 수출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동아시아 시장에서 석유, 천연가스, 목재, 비철금속 등의 자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자원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동북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자국의 수출 증대로 인한 경제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한반도 통일을 통해 전략적인 외교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한반도 통일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이 확보되고 캐나다와 동아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면 캐나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견제 목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통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성장하는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통일된 한국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의 한반도는 인구가 5천만 명 수준밖에 되질 않고 국토의 면적이 다소 협소해 비대해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이 통일된다면 중국의 수도권까지 지금 거리에 한국의 국토가 위치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중 견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견제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현재 일본은 대중국 견제 전략의 틀 안에서 군비 증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것이 미국이나 서방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패권 성장과 부동항 진출을 막기 위해서 영미권에서는 일본을 크게 지원하여 거대 제국이 되도록 지원했으나 결과적으로 영미권을 침공하는 나라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이 통일된 강력한 나라가 된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며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친미 성향의 통일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은 통일된 한국이 친미적이고 친서방적인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통일국가는 미국의 국익과 국제정치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반미감정, 반서방감정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내의 서구 미디어, 특히 한국의 방송 매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도 서구화되는 추세인데 이것은 향후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한국이 친서방주의 노선이 될 수 있는 주요한 밑바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이 이뤄지게 된다면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완충지대의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핵보유 국가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사 강국과 통일된 한국 사이에는 완충지대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완충지대는 만주, 산둥반도, 연해주 등의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 국가 설립까지는 어려워도 이 지역의 국가적 약점이 될 수 있는 경제 집약시설의 입지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와 미국의 국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동북삼성. 현재 동북삼성지방은 지속적인 경제적 침체와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젊은이들과 생산 가능 인구가 중국 동부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때문인데요. 인구가 1억 명을 넘던 이 지역의 인구는 약 10% 감소하여 9천만 명대로 줄었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황폐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북삼성 지방 주민들은 통일된 한반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면 동북삼성 지방 주민들의 소득 증진이 가능해지며 국경을 넘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후 한반도의 1인당 GDP는 통일 전과 비교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즉시 2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1인당 소득의 2배 이상이며 동북삼성 지방 주민들의 소득보다 3배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적 변화는 중국 동북삼성 지방의 분위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 동부 해안 일선 도시들의 동북삼성 지방 주민들이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을 높게 받아도 월급을 100만 원 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통일한국의 압록한 국경만 넘으면 월급 200만 원 이상이 보장이 되니 많은 동북삼성 주민들은 압록강을 도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동북삼성 지방의 체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상되기에 중국 정부는 통일 후 압록강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 동북삼성 지방의 체제 변화 리스크를 강력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일찍이 예견했는데, 통일 후 동북삼성 지방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경제권에 흡수될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도 하면서 통일 후 동북삼성 지방은 세계적 주목을 받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북삼성 지방 주민들이 통일된 한반도를 기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번영과 소득 증진, 선진국가로의 이동이 용이해짐 등의 이유로 인한 생활의 질 향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극동러 지방. 이외에도 연해주, 사할린 등의 극동러 지방의 경우에도 한반도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주민들 다수가 반모스크바 정서를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스크바보다 인근의 서울, 도쿄가 더 가까우며 심지어 미국 본토가 모스크바보다 더 가까운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극동러 주민들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경제적 번영이 일어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 중 다수는 민족적으로 유태계 러시아인 혹은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20세기 초 동유럽에서 건너온 백계 러시아인들, 즉 반공사상의 동유럽인들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 중앙당국은 극동러시아의 경제적 개발보다는 과거 2014 소치올림픽이 개최됐던 기후가 매우 좋기로 유명한 소치 일대의 북카프카스 지방의 발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극동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자본 다수가 극동지방에 투자된다기보다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혹은 북카프카스 개척에 활용돼 극동러지방 주민들의 소외감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남북통일이 일어나게 되고 동북아시아 경제번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극동러지방 주민들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몽골, 미국, 캐나다, 연해주, 사할린 등 다양한 국가들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르지만 지역 안정과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통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으며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전략TV 구독자 여러분, 우리 채널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단돈 990원에 채널 멤버십을 모집하게 되었어요. 멤버가 되시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혜택으로는 독점적인 비공개된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으시며, 멤버십 전용 이모티콘 사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돈 990원! 990원으로 국토전략TV를 후원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셔요.